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연계 컨소시엄에 예산이 지원됩니다. 전라북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과 대학이 참여한 협력체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과제를 공모해 총 6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세부 공모 주제는 주거 교통, 범죄 예방, 지역 특산품 마케팅 등 모두 6개 분야로 사업당 1억에서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.